알았어. 자, 하자. 풀이 시작하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넣고 읽어주세요. What a nice day it is. What a nice day it is. 예, 뜻은 뭐고? 정말 좋은 날이군. 오케이, 저 정말 좋은 날이구나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되죠. 뭐라고 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감탄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1번에 how가 답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답이 못된 이유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면 day 명사가 있기 때문에 감탄문 what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A lizard? A lizard or a parrot? Parrot.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arrot? 뜻은 뭐고? 어느 애완동물을 원하는 원하니 리자드니 아니면 페럿이니 도마뱀이니 앵무새니 이러고 있죠. 리자드 몰랐으면 얼른 적어두세요.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어느 애완동물을 넌 가지고 가지기를 원하니? A lizard or a parrot? 도마뱀이니 아니면 앵무새니? 여기 아무 대답 좀 해주세요. I want to have a lizard or a parrot. I want to have a lizar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러면 문법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은 뭐? 선택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없더라도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arrot 해도 선택 의문문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Don't touch the dog. It may bite you. Don't touch the dog. It may bite you. 의 뜻은 뭐고? 그게를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물 것이다. May bite you. 그게는 너를 물 것이다. 아, it will bite you 야 이게. 그건 너를 물 거야. It will bite you. May를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나요? 뭐 조동사 다시 수업해야 되는 거야? May I go home? 모른다. 그래. 그러면 이거야 이거야. 이 뭔데? 일지도 모른다. 뭐가 일지도 모른다. 그게 뭔데? 추측 말고 또 뭐도 있어? 허락. May I go home?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이다. 그래서 문법 제목은 자, 여기에 만약에 마침표를 안 넣고 여기다 뭔가 쓰고 싶다면 뭔가를 써서 연결하고 싶다면 or. 그렇지 or it may bite you. 그럼 or는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해석하면 돼? Don't touch the dog or it may bite you. 그 개를 만지지 말아라. 만진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만진다면 그것이 너를 물 수도 있다. 자,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don't touch the dog or it may bite you는 뭐하고 똑같죠? 그렇지. If you touch the dog, it may bit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뭐할 수도 있어라는 말은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그게 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조건문이라 그랬어. 어떤 조건? 만약에 만지는 조건이 달성된다면 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는 부가 의문문을 쓰고 아무케나 대답 좀 해주세요. 미스? Doesn't she? 했더니 대답은? Miss Bell left early, doesn't she? She does. 계속해주세요. Miss Miss 박은 박은 일찍 떠났다. 안 그렇니? 그랬더니 아니. 아니 그래 정신분열입니까 이랬더니 딱 이래 안 그래? 일찍 안 떠났니? 아니야 일찍 떠났어 어디가 틀려갈게 이건 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Leave 떠나다 속에 뭐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무슨 더듬씨 같은 소리 하고 있니 Miss Bell left early Didn't she? Didn't she? Didn't she? Left early구나 I leave early. 뭐 다시 초등학교 수업해야 되는 거야? 응? Miss Bell left early. Did she leave early? 일찍 출발 안 했냐? Yes, she did. 뭐 대신 왔어? Yes, she left early. 일찍 떠났다. 그러지 않았었니? 아니야. 일찍 출발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Show me. Show me your Drawing. drawing Ellen. Show me your drawing, Ellen. 뭔 뜻이고? 계속 해달라고요. Show me your drawing, Ellen. 나에게 보여줘라, 너의 그림을, 앨런. 앨런아, 네 그림 그린 거 나한테 좀 보여달라. 빨리빨리 합시다. 뭐 하루 종일 풀이할 거예요? 그 다음. Be careful. Watch your Be careful, watch your step. 걸을 때 조심하래요. Watch your step.
너의 발걸음을 watch 잘 보고 살피고 밟아라.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명령문 중에서 특히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할 때는 be를 사용한다.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Don't be sad.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참 배우고 있는 거네. 1, 2, 3, 4, 5 중에 뭐야? Show me your drawing. 1, 2, 3, 4, 5 중에 뭐야는 무슨 질문이야? 몇 형식이냐고 물었죠. Show me your drawing. 몇 형식이고? 5형식. 어, so I am your drawing. 그쵸? Show me your drawing. So I am your drawing. 이죠? 그러니까 5형식이죠? 응? 나한테 너의 그림 좀 보여줘. 그러므로 나는 뭐다? 너의 그림이다. 나 사람이 아니고 그림 됐죠. 응? 맞아, 아니야? 3형식. 복습 안 합니까? 응? 보여달래요. 어떤 질문? 나에게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사용 응? Whom? 어떤 질문? What? 얘를 보고 뭐라 불러?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했는데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써, 써, 써. 쓰라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 그럼 사형식인 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내가 너한테 뭐 묻겠어? 사형식으로 바꿔줘. show your drawing to me. Show your drawing to me. 사형식으로 바뀌었네요. 동사의 목적이 두 개일 때 사형식. 동사의 목적어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꿨을 때는 사형식의 사형식 전환.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맞는 건 그대로 읽고 뭐 각각 읽고 해석해 주세요. 1번 Sleepy. You're sleepy, aren't you? 그대로 읽었다. 맞는 문장. 그러면 뜻은 너는 슬리피의 뜻을 몰라요, 혹시? 졸린.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4, 5학년이야? You are sleepy, aren't you? 뜻은 너는 난 졸리다 아니니. 넌 졸린다 아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규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상태로 봐서 Yes, I am. 아니, 졸려. 계속해서 2번 She wants to take a rest, doesn't she? She wants to take a rest, doesn't she? 그러면 얘가 틀렸습니까? 헤이, 2번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석은 그녀는 원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take a rest 하는 것을, 안 그러니? 휴식을 취하고 싶지 않다면, 원하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a wonderful party. Wasn't It was a wonderful party, wasn't it? 뜻은 멋진
오케이, 잇에 대한 얘기. 인칭 대명사. 그러면 그것이라고 해석해야죠. 그것은 멋진 파티였다. 안 그랬었니? The party was a wonderful party. Wasn't the party?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We will. He will 같고요. He will come back tonight. He will come back tonight. Won't he? Won't he? 뜻은? 그는 오늘 밤에도 그는 돌아올 것이다. 오늘 밤에 안 그런 안 그런. 안 그럴까? 돌아오지 오늘 밤. 않을까? 아니, 돌아올 거야. Yes, he will. Yes, he will come back tonight. 계속해서 Andy and Peter. Andy and Peter didn't take a history class, Did they? 뜻은 did they? Andy와 Peter가 역사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 디던트 테이크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듣지 않았다. 그랬니? 안 들었으면 Yes, she did. yes. Yes, they. "내가 들었으면"이라고 그랬어? 안 들었으면이라고 그랬어? No, they didn't.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고? 6번 문제 문법 제목은 뭐고? 태그 퀘스천. 뒤에 붙이는 의문문 플러스 대답을 통해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도 연습했고요. 오케이, 요런 녀석 부가 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그래서 주어가 다시 반복될 때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해야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미스 김이었다 그러면 뭐 Doesn't miss him?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doesn't she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not이 있는 것도 전부 다 반드시 축약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안 그런가? 뭐였더라? 나는 행복하다, 안 그런가? I am happy. Aren't I? Aren't I? 한다 했죠.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7번. 언제? 오늘은 어디? 공원에 뭐 하지 말자? 가지 말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인데 특이한 점은 하자고 제안합니까? 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래서 하자 할 때는 let 동사원형, 하지 말자 할 때는 let's not 동사원형, let us의 줄임말. 오케이, 그래서 요 뒤에다가 갈래? 라는 말 덧붙이고 싶은데,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갈 거니? Shall 그렇죠. Shall we?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 명령문의 뒤에 붙이는 뭐까지도 설명했다. 부가 의문문. 또 설명했습니다. Shall we go to the park today?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shan't we가 아니고 shall we 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 틀리셨네요. 왜 틀렸나요? 4번은. 이게 실수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주 이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8번
대화의 공통으로 알맞은 거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children aren't sleeping, are they? 그랬더니 Yes, they are.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자는 중이 아니다. 자니? 아니. 자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래, 자는 중이. 아,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함이 틀림없다.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are sleeping. Yes, they are sleeping. The children aren't sleeping, are they? 그래서 Are they? 예, 부가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칠드런은 반드시 안 만기려봤자 해서 뭐 데이로 해서 써야 되고 머스트 잘 해석했네요. They must be very tired. 그래서 그들은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할 때도 머스트를 쓸 수 있고 그 외에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they have to be very tired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들은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하고 같으니까 되죠. 될 리가 있냐 이놈아? Have to는 해야만 한다는 뜻밖에 없다. 써.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뭐뭐 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일 때는 안 된다고요.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9번 가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서 넣고 읽고 해석하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문법 제목이 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A가 Isn't it sunny today? 그랬더니 It's very warm too. 그럼 해석하면 오늘 화창하지 않니? 오늘 화창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 화창해. 매우 따뜻하기도 해. 화창하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기도 하다. It에 대한 얘기. 그것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케이, Yes, it is sunny. It is very warm too. 그래서 문법 제목은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Yes가 쓰일 수도 있다. 해석상 Yes, it is sunny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고 해석 문장을 완성시켜볼까요? Is your uncle a teacher or writer? Is your uncle a teacher or writer? 했더니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해석은 너희 삼촌은 선생님이 작가니 그랬더니 그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문법 제목은 선택 의문문. 만약에 Is your uncle a teacher? 했을 때는 Yes, he is. No, he isn't.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얘는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Yes, No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No, he doesn't want to be a teacher. 이거는 그는 그렇죠. 원치 않는다 하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does he want to be a teacher? No, he doesn't want to be a teache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거 다른 걸 묻고 있는데요. 알맞은 말 넣고 그다음에 해석하면 되겠네요. How sad Sam How sad Sam looks. 계속해서 2번. 마음속으로 해석 좀 해놔. 읽으면서. How fast the train runs. 계속해서. What a nice house this is. 4번. How slowly Mr. Cruise. Tom Cruise 할 때 Cruise. Mr. Cruise. How slowly Mr. Cruise walks. 계속해서. How gracefully. How gracefully the girl dances. 오케이. 그래서 1번 해석. 정말 슬프구나. 정말 슬프게 샘은 보이는구나. 1번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1번 문장 How sad Sam look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 동사 지금 이 짓 왜 하느냐 이렇게 할 부분 계속해서 2번 How fast the train runs의 뜻은 정말 빠르게 달리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1번 동사 하다시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What a nice house this is는 정말 멋진 집이구나 이것은 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this is고 얘 때문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How slowly Mr. Cruise walks는 정말 느리게 크루즈 씨가 걷는구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 명사 누가 다 명사 없고요 How gracefully the girl dances의 뜻은 정말 우아하게 gracefully하게 그 여자아이는 춤을 추는구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동사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명사가 있는 3번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이거 그 중에서도 how로 시작할 것이냐 what으로 시작할 것이냐 주어 동사 추려내고 명사가 있는지 아닌지 검토할 줄 아느냐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내용상 어색한 게 아니고요 문법상 어색한 걸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문법상 어색한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Tell Brian we are here. 그랬더니 Let's not tell him now. Not tell him. Surprise him. Let's surprise him.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전부 다 그대로 읽었으면 틀린 데가 없어요? 아. 내가 틀리게 있는 거 정말 싫어. Let's not tell him now. Let's not tell him now. Let's surprise him. That's a good idea.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Tell Brian. 읽었으니까 해석만 해 주세요, 이제. Tell Brian. 내가 여기에 있다고 Brian한테 말해주죠. 그랬더니 Let's not tell him now 그에게 말해주지 말자 Let's surprise him 그를 놀래켜주자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생겼죠? 내가 여기 물어봤나요? 그건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난 여기에 뭔 일이 생겼는지 묻고 있네요 Tell Brian we are here 몰라요?
Tell Brian that we are here. 뭐한 놈이야 이거? 공만 드는 접속사 that. 명사자를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러면 이거 1, 2, 3, 4, 5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누구한테? 브라이언. 누구한테? 응? 명사절이라며. 어. 묘정식이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not tell him now. Let's surprise him. That's a good idea.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그렇지. Surprising him. To surprise him is a good idea. 1, 2, 3, 4, 5. 5, 그, 2형식.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이고요. 제한 명령문인데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틀렸고요. 제한 명령문이고요. 오케이. 얘는 그냥 평소문이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좀 써주세요. What? What a small world it is. What a small world it is. 예, 뜻은 뭐고? 정말 작구나. 정말 작은 세상이구나. 정말 작은 세상이고 세상 참 좁네 하고 같은 표현은 How small the world is.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녀석 위에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칼로 하고 나니까 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what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 밑에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누가 다 빼고 나니까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얘는 생각 안 난다고 명사 없으니까 how로 시작했고 문법 제목은 감탄문 맞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Bears can swim 아 이거 can으로 고쳐줘야 돼? Bears can swim can they Bears can't swim can they? 그래서 그대로 읽었으면 맞는 문장이고 뜻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바탕에서 대답도 해주세요. 그래서 해석은 일단 곰들은 수영을 못한다. 그러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대답은 Yes. Yes, they can. They can. Okay.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예요? 제비대명사 예? 그런 것도 배웠어요 여기서? 부가의 부분 부가의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해서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고 여기 낫은 없기 때문에 축약은 필요가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Doesn't Mr. Jones
lawyer. Doesn't Mr. John's a lawyer? 오케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뜻은 Isn't Mr. Jones a lawyer? Isn't Mr. Jones a lawyer? 고쳤어야 됩니까? 뭔 소리고? 존슨은 존슨은 변호사가 아니니? 아니니?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대답해 주세요. No, I yes. He's. is. 존슨 씨는 변호사 아니니? 아니, 변호사 맞아. 그래서 문법 제목은 부정의무. 부정의문. 계속해서 3번. What lovely earrings. earrings they What are. lovely earrings they are.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이어링즈, 귀걸이. 사랑스러운 귀걸이구나. 정말 사랑스러운 귀걸이구나. 그것들은 그것들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가 다 제외하고 나서 이어링즈란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했다. 문법 제목은 관탄문. 오케이. 그리고 4번.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해석은? 크게 대화하면 안 된다, 지하철에서는.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인데 하지 말라 명령문. 크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5번. Let's go camping with Jane this Okay, let's go camping with Jim this weekend. 네, 뜻은 weekend. 캠핑 가자. Jim과 함께 이번 주말에. 그래서 문법 제목은 제안 경영. 제안명령문. 이렇게 했을 때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대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오케이, okay, let's go camping. 오케이, okay, let's go.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틀린 거 없었고요. 계속해서 15번. 우리 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그래서 이 칼질하란 얘기네요. 누가? 언제? 어제 어떻지 않았니? 바쁘지 어제 않았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eren't you busy yesterday? Weren't you busy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eren't you busy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Weren't you busy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Yes, I was. Yes, I was busy busy yesterday. yesterday. 해석.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니, 바빴어.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부정의문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밑줄신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뭐 옳은 게 하나밖에 없단 얘기네. 오케이.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고 해석해주세요. You. You weren't a movie star, weren't you? 그러면 해석? 너는 무비스타가 영화 배우가 아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영화 배우였었니? 라고 규진이한테 묻는다면 Yes, I was. 오, 규진이 영화 배우였었어? 알겠습니다. 몰랐네. 어떤 영화에 나왔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제이슨. Jason cannot go skiing. skiing. Can he? Can he? 뜻은? 제이슨은 스키 타는 것을 갈수 있다. 제이슨은 스키 타는 것을 갈수 없다. 스키 타러 갈 수가 없다. 갈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약속 있으면 No, he can't. 다른 약속 있으니까 못 간다. 계속해서 3번. Kate has a good 캐릭터. character, doesn't she? Doesn't she? 해석. Kate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아니니? 그랬더니 케이트 성질 지랄 같다면? 그렇지 않다면 Kate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Yes. No, she doesn't have a good character. 캐릭터의 여러 가지 뜻. Chinese character. Chinese character가 뭐겠어? 혼자 그렇죠. 한자. 그 다음에 여기의 캐릭터는 성격.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는 캐릭터는 캐릭터 상품이다. 펭수, 뭐 이런 것들, 캐릭터죠. 캐릭터에서 good character. 케이트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케이트 성격 좋잖아.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성격 안 좋은가? No, she doesn't have a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갖고 있지 않아. 성격 더러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Flowers are Beautiful. beautiful, aren't they? Aren't they? 오케이, 그래서 해석. 그 꽃들은 아름답다, 안 그러니?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라면 No. No. Yes. They are. Yes, they are beautiful. 아니, 아름다워. 계속해서 You are dream will come True. true. Come true. Want it? 오케이. 그래서 해석. 너희 꿈은 실현될 것이다. Your dream will come true 할 것이다. 너의 꿈이 come true 하게 될 거야. 아니니. 실현될 거라면 Yes. Yes, it will come true.
Yes, it will. 그래서 문법 제목은 오케이. 반드시 안만기로봤자 해야 된다. 반드시 she 됐고요, day 됐고요, it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뜻은 너희 장갑은 어느 것이니 갈색이니 빨간색이니 그래서 문법 제목은 선택은 뭐 아무거나 대답해 주세요. 글러브즈 are is입니까 갑자기? Clothes are The red ones. My gloves are red. 뭐 이러든지. 그래서 선택 의문문이고요.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18번. 뭔가 틀린 거를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바르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B. 루시아가 하는 거 맞나? Nice to your Neighbors. neighbors. Be nice to your neighbors. 그대로 읽었다, 맞다? 그렇다면 뜻은? 네이버는 이웃이죠, 이웃. 그래서 잘 대해라. 너희 이웃한테 잘 대해야 이웃에게 잘해라. Be nice to your neighbors. 계속해서.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걸 빼먹었나? 안 풀었습니까? 풀었을 거 아니야. 지금 풀세요, 빨리. 이거 아까 전화 통화할 때뭐 했어?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이 틀렸다. 그러면 2번 바로 고쳐서 읽어주세요. Please give your mom's Please give your mom's 아, 점 찍고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그냥 했어? 엄마 여럿인가 봐. 위에 점 찍고 아, 맘즈. 어허. 오케이, 그럼 뭔 소리? 오케이, 자, 3번.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뭔 소리? 늦지 마라, 그 미팅에. 오케이, 회의에 늦지 마세요. 미팅에 늦지 마세요. 오케이, 계속 4번. Moves your arms up and down. 뭔 소리고? 너의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라. 오케이, 맞는 문장이고. 오케이, 계속해서 Don't make
오케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뭔 소리고? 손 만들지 마라. 교실 안에서. 오케이, 교실에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틀렸네요. 틀렸네요. 오케이, 답은 3번 4번이네요. 4번 바르게 고쳐. 무브 유어 암스 업앤 다운.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라. 3번 4번 문법 제목. 오케이, 1 2 3 4 5 전부 다 명령문이네. 뭐 봤더니 비동사 필요한 명령문, 플리즈 넣어서 공손하게 한 명령문,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명령문인데 비동사 필요한 거 형용사라서 하지 마라 명령문이고요. Please give your mom a hug. 1 2 3 4 5 엄마를 한번 안아드려라. 그러고 사형시 주어라. whom 엄마 what a hug 엄마에게 포옹을 주어라. 엄마를 한번 안아드려라. 됐습니까? 무슨 무브즈야 무브즈. 여기 he she it 있냐? 읽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읽어요. 막 무브즈 이러면서. 예? 오케이, 여기 19번. What이 들어갈 수, 뭐, 여기 들어갈 거쭉 골라서 넣고 읽으면 되겠네. How sadly the boy How sadly the boy cries. 계속해서 B. What cute puppies they are. What cute puppies they are. 계속해서 What a large pool this is. What a large pool this is. 계속해서 How quietly this is White White moves. How quietly Miss White moves. How loudly she laughs. laughs. How loudly she laughs. 그래서 A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 동사 명사 없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명사, 퍼피즈 있음, 왓 왔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풀 있음, 왓 있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 동사 he moves. 명사 없음 how.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 일반 동사 동사 명사 없음 how. 그래서 답은 B이니까 2번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해석 정말 시끄럽구나. 정말 시끄럽게 그녀가 웃는구나. 그다음 D 해서 정말 조용하게 화이트 씨가 화이트 씨가 움직이는구나. 움직이나. A 해서 정말 슬프게 그 소년이 우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계속 20번. 뭔가 틀린 문장은 바르게 읽어주세요.
Don't be upset. 계속해서 be. How little How little the catch are. 계속해서 Let's buy a new bicycle. D. Emily won't join us. Will Emily? Will she? Will she? E. Don't they come here tonight?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틀린 문장이 하나 둘 세 개인가? 그럼 해석해 주세요. Don't be upset. Upset, very angry. 화내지 마. 화내지 마라. 부정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 계속해서 How little the cats are. 계속. 정말 그 고양이는 정말 작구나. 그 고양이들은 정말 작구나. 오케이, 감탄문인데 근데 How little the cats are 이렇게 바르게 고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어. What the little cats? Little Day. What little cats they are. 해도 되고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How little are the cats? 이건 뭔데? 얼마나 그 고양이들은 장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놀래네. 기발하지 않았냐? 모르겠다. Let's buy a new bicycle. 새자전거 사자. Emily won't join us. 에밀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Will she? 같이 할까? 부가의 문문. Don't they come here tonight? Come의 뜻은? 오다 하다시니까.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부정 의문문. 만약에 안 올 거라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come here tonight. 안 올 거나 안 온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몇 번 틀렸지? 18번 왜 틀렸어? 내가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돼서 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 이거 왜 여기다가 apostrophe s는 왜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응? Please give your mom's a hug. 응? 왜 이래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있을 거 아니야. 기부가 있길래.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뭘로 생각했는데? 물건을 달라는 걸건줄 오케이,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you ar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인데 명령문 만들면 당연히 뭐겠고.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그렇죠? 규현이한테 할 만한 말이죠? 그렇죠? 규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게 대해라. 남동생에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 Let's go to the Let's go to the movi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부정 의문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에 알맞은 대답을 써라.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Didn't Casey? Casey have a call yesterday? Didn't Casey have a call yesterday? 그랬더니 대답이 Yes, she do. Yes. Okay, yes, she did. Did you? She. 왜안 읽다 말아?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오케이, 그래서 해석. 케이시는 K씨는 어제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니? 그랬더니 아니, 걸렸어. 그녀는 근데 진찰받으러 가야만 한다. 진찰 받으러 가야 해. Should go to see a doctor. 오케이. 명형부. 명형부.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죠? 형용사 영어법이죠? 가다는 가다인데 어떤 가다? 진찰하기 위한 가다죠. 이게 어떻게 형용사적 영어법이 되냐? 명사를 꾸며주냐? Why should she go? 왜 가야 되는데? To see a doctor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영어법. 유일하게 in order to do 할수 있는 거.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게 뭘까? 3번 4번 뭐 우리말 여기에 뭐 이거 우리 이거 영어로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읽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색한 게 있으니까 발음에 고치라는 얘기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 녹색 신발과 저연 파란색 신발 중에 어느 신발 더 좋아하니? 가 A가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Which do you like better?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ese겠지?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light ones? Which shoes?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사용됐는데요? 하려고 그랬더니 These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ones?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결했고 이렇게 하면 되는 맞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거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이 고치는 거 이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I like 했더니 Yes, I like them better.
Let's fight. This one's then. 예, 어디 갔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I like the light blue ones better. I like 아 이걸 지우고 I like I like the should be a PP. I like the light blue ones. I like the light blue ones better. 아 여기다 배를 넣어야 된다. Okay, you like them too, do you? Okay,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으면 나는 연파란색을 더 좋아한다고. 얘 없으면 난 연파란색이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고. 뭐 다른 내용 전달됩니까? 여기 뭐 배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별 상관은 없는데요. 뭐 배러를 여기 만약에 배러를 꼭 넣어야 될 상황이라면 여기에다가 then the green ones 뭐 이런 게 있었다면 then the green ones가 있었다면 반드시 배러가 있어야 될 텐데 then the green ones가 없는데요. 어떻게?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ones? I like the blue ones. You like them too, do you? Yes, I like them better. Let's buy these ones then. 자, 일단 이게 문장의 종류니까 제일 먼저 선택 의무는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배운 문장의 종류 뭔가가 있을 텐데 이 안에 뭐 어떤 문장의 종류가 보입니까? 이거 다룬 적 있습니까? 다룬 적 없죠. 명령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문장인데 그 다음에 이 부분 다룬 적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 우리가 배운 문법의 포커스 제목 안에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배운 거 뭐 다룬 거 있나요? 여기서 다룬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다룬 거 있나요? 여기 우리가 다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거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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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머 이거 제대로 표현됐어? Let's buy these ones then. 이거 셋 중에 뭐야? 그럼 다음 아니 그러면 이거 사자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제대로 표현됐어요? 틀렸어요? 'Then let's buy these ones'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오면 안 될까?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지금 밑줄 끄는데? 어? 우리가 다룬 거 없어 여기에? 여기 우리가 다룬 거 없어? 어? 제목이 뭐야 이거? 나도 없네. 뭔 두유야 두유는 Don't you like them? 그것들 마음에 들지 않니? 너 그거 마음에 들잖아. 나 이 연파란색이 마음에 들어. 너도 마음에 들잖아. 안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도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 에이? 이것도 다뤘네. 이것도 다뤘네. 이건 부가의문문이면서 동시에 부정의문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것들 더 마음에 들어. 혹시 마음에 더 안 드니? 그랬더니 아니 나도 마음에 들어. 이걸로 사자 그러면.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반론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영작해라.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뭐할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안 그렇니? 하라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whole can speak English. Can he? 예, 했는데 영어로 못한다면 No, he can't speak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 근처에서 놀지 말아라. Don't play near the river. Don't play near the river or on the river. 됐습니까? 부정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뭐 이거 뭐 영어로 쓰라는 거겠죠. 뭐 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 D, E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찾겠네요. 그래서 what과 쇼핑몰 이용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중에서 내용이 아니고 문법상 틀린 게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쳤어라.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정말 큰 쇼핑몰이구나. What a gigantic shopping mall this is. 쇼핑몰 this is 하고 느낌표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그랬더니 뭐래요? B가 이제부턴 ABCDE 중에 틀린 거 바르게 고치면서 갑니다.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했더니 Yes. It is very big. Let's hurry up. Let's hurry up. 그래, 정말 커요. 서두르자. 서두르자. 제한 명령문 틀린데 없다? 계속해서. 오케이. 좋아. One way.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옷가게 먼저 갈 것이다. 안 그런가? 그랬더니 Yes. 뒤에 생략된 말. Yes. One we로 고쳐놓고 여긴 두냐? Yes,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옷가게부터 먼저 갈거 맞아. 그랬더니 Oh, look over there. There is a parade. How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오 저기 좀 봐. 저기 퍼레이드가 있어. 정말. 흥미롭구나. How interesting it is. 주어 동사 빼고 명사 없어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Yes. Yes, but we don't have enough time. Oh. Oh, I found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오, 내가 발견했다. 그 가게를. 가게를. 좋아. Let's go Go inside. inside. 제한 명령문 안으로 들어가자. Shall we go inside? How about How about going inside? inside?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겠니? Why don't we go in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틀렸나요? Don't you? 됐습니까?
오케이, 책 그거 너 다음 주에 반드시 구해 와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급해. 네 속도로 봐서 지금 빨리빨리 관계사랑 현재 완료 시절 해야 되는데. 오케이. 전반적으로 잘했습니다. 시험은 잘 치는데 네가 지금 너 같은 스타일이 딱 어떤지 알아? 중학교 때는 시험, 학교 시험 성적 그런 대로 나와요. 응. 왜냐?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 나온 거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문법 문제가 난이도 어렵기 때문에. 넌 문법은 잘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독해력이 필요한데, 독해력을 갖추려면 단어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이 속도로 했다가 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한 문제당 시간이 한 1분 내지 2분 요렇게 해갖고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물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안심하겠는데, 뭐 문제 풀때맨 한참 걸려. 세워라.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차례인 것 같네. 이 형식부터. 오케이. 그래서 조사해오란 게좀 있었는데, comfortable은 뭔 뜻이는 거예요? 오케이, 컴포트는 편안, 안락, 위로, 위안,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위로하다. 위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무드는 매끈한, 매끄러운, 러프는 고르지 않은, 거친, 미끄러운. 거칠거칠한.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 그어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읽고 뜬반하고 보호를 얘기해 주세요. She is a famous cook. 그녀는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호는 famous cook. a famous cook. 오케이. 것이다 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보호다? 명사 명사 보호다. 쿡. 보호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더. The flowers smell The flowers smell good. 뜻은 그 꽃들은 냄새가 좋다. 좋은 향기가 난다. 그래서 보호는 good. 오케이. 보호인 이유.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The flower is 아, flowers인데 is야. flowers are good. 좋은 향기가 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very good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 보호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더. little boy is smart. The little boy is smart의 뜻은? 그 작은 남자아이는 오케이. 그래서 보호는?똑똑하다. smart. 그래서 2번, 3번 똑같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형용사 보호. 계속해서 더. chair. the chair looks comfortable. The chair looks comfortable. 라는 뜻은 그 의자는? 편안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보호는?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가 편안해 보이길래 앉아봤더니 진짜 편안해. 그러면 더 comfortable.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빼고 2, 3, 4는 전부 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네요. 형용사 보호가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B 문제 좋네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뭔데?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는 누군데? 비동사인데, 이렇게 감각 동사로 바꿨어도, 또는 뭐 제니가 점점점 아름다워진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니가 점점점 아름다워진다고 하시면 제니
수지 이놈아. Becomes beautiful, gets beautiful, grows beautiful, turns beautiful 같은 것도 마찬가지. 비동사 뒤에 점점 변해가는 느낌이면 get series.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B의 문제들은 전부 다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그래서 제니가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아름다워 보인다 로 바꾸면 제니? Jenny looks beautiful. 그래서 Jenny looks beautiful 에서 beautifu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beautifu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Jenny look? What does Jenny look like? 외모 묻기 됐습니까? 계속해서 더 close feels smooth. 그래서 cloth의 뜻은 옷감이 어떤 느낌이 든다? 매끈한 느낌이 든다. 실크 같다. 자, 그 옷감이 매끈한 느낌이 드니까 멋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단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면 the cloth feels like silk. 또 비슷한 뜻이겠죠. 실크의 뜻은 실크의 뜻은 비단, 어떤 것 같다 할 때는 감각동사 뒤에 명 like라는 전치사 쓰고 그때는 명사가 이렇게 어떤 것 같이 할 때는 감각동사 sounds like a dog 개 같은 소리 난다 어떤 것 같이 you look like an evil 안 되겠네 you look like a devil 너는 악마 같아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더 치킨 수프. 더 치킨 수프. Smells delicious. 그 닭죽은 어떤 향기가 난다? 맛있는. 향기가 난다. 오케이.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비동사에 어떤 시. 전부 다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형용사, 보어, 맛있는, 매끈한, 아름다운. 어떤 시들이? 어떻다랑 비슷한 어떤 느낌 든다 어때 보인다 어떤 향이 난다 오케이 그래서 This bread tastes good 이 빵은 맛이 좋아 그러니까 이 빵은 좋아 나빠 그래서 This bread is good 오케이 그래서 Mr. Smith is always busy 스미스 씨는 항상 바쁘다 그래서 good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뭐고 오케이 비지죠 비지만 해야죠 얘는 뭐 always 비지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비지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기에 굿은 보호에다가 형용사 보호에 밑줄 꺼놨죠 그 다음에 소피아 became a singer의 뜻은 소피아는 가수가 됐다 됐다고 굿 같은 역할 하는 건 오케이 okay. 물론 C는 다릅니다 굿 비지는 형용사고 싱어는 명사지만 여전히 명사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The leaves 읽어보세요 The leaves turned yellow and red The leaves turned yellow and red의 뜻은 뭐고? 그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변해 갔었다 됐습니까? 점점 변해가는 느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turned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The leaves is yellow 아 예 is야 두 가지 이유에서 틀리고 있네요 become 오케이 okay. be 동사 뭘 쓸 수 있냐고 묻겠죠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걷잖아 이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여기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아따 오래도 걸린다 왜?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화 시제 아직 미국 놈 덜 됐어 영어 머리 덜 됐어 항상 수화 시제 왜? They were yellow and red 그것들은 노랗고 빨갰다 오케이 그 다음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다 시제는
니까 Sally is pretty and tall. Okay, Alex는 행복해 보인다. Alex looks happy. 그래서 내가 Alex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Wh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었는데 Alex가 뭐라고 대답했다면? I am happy. Yes, I am. 했다면 이제 Alex is happy. 로 바꿨어도 되겠네. 그래서 둘 다 이 형식이다. 알렉스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Alex sing happily. 됐습니까? 알렉스의 기분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어찌 노래할 수 있다? 행복하게. 어찌하다를 만드는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야.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조사해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동사와 목적어를 무엇 무엇을 뭐뭐 한다 부분을 찾았어라. 그래서 we play football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e played. 어떤 질문?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여기다가 what에 대한 대답인 football. football을 쓰면 되겠고 무엇을 what did you play in the park? played가 동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Brown 가볼까요? 읽고 뜻 Mr. Brown repaired the bike. Mr. Brown repaired the bike. 그의 뜻은 브라운 씨가 수리했다. 수리했다 하면서 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Mr. Brown repair?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인 the bike. 오케이. 계속해서 Olivia.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의 뜻은 누가다? Olivia가 방문했다. Visited 했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녀의 부모님. 그래서 어떤 질문? Whom? Her grandparents. Whom did she visit? 오케이. 그 다음에 I. Flute lesson. I hope to take flute lessons. 누가다?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무엇을 flute 수업 받는 것을 to take flute lessons. 안만 길어봤자 i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ope? 또는 뭐 what do you hope to do 할 수도 있고요. 무엇을 희망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ck. Jack minds eating carrots. Carrots. Jack은 뭐 한다? 누가다? 싫어한다. 다음 어떤 질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이렇게 자릅니까? 아니죠.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eating carrots. 이것도 to take만 적으면 안되고 to take flute lessons라고 적어야 답이고요 eating carrots라고 적어야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 2, 3은 공통적입니다. 목적어가 뭐인 경우? 단순한 명사인 경우.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가 목적어 되고 싶었다? 동사가 되고 싶은데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두두만 목적으로, 마인드는 누구처럼? 처럼 ing 형태인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take flute lessons 하고 eating 캐릭터를 공통적으로 뭐라고 불러? 구라고 불러? 절이라고 불러? 구라고 부르는데 구분되는 점은 얘는 무슨 구? to 부정사 구. 얘는 명사구 됐습니까? 투부정사구의 명사적 문법으로서 명사의 역할, 목적을 하고 있고 동명사니까 당연히 명사고 마인드의 목적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삼형식이다. 삼형식이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아한다. 음악을.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나중에 하자. 그 다음에 she wants to buy some sugar. 의 뜻은 그녀는 원한다. 약간의 설탕을 사 먹는 것을. 오케이. 계속해서 3번 my little brother enjoys. 왜? 왜 하다 말아? Surfing. Surfing. 더 인터넷. 인터넷. Okay, my little brother enjoys surfing the internet. 뜻은 나의 남동생은 즐긴다. 서핑을. 인터넷 서핑하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모든 여자애들이 좋아하니? 음악을.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좋아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She wants it. 그걸 원해.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he enjoy?' 'What does your little brother enjoy?'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 who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사물이겠고요. 이런 사람도 목적어로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오고 싶으면 무슨 격? 목적격으로 온다. 됐습니까? 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명사가 목적어 될 수도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그 다음에 동명사의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니까 목적어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형광펜 왜 칠해놨는지는 얘기해주세요. 누가? 모든 여자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모든 여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every book books money. Okay.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더드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리를 합니다. 누가? 후에 대한 대답? 화이트 씨가. 오케이. Okay. How에 대한 대답? 항상. 어떻게? 항상. How often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항상.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하다시. 그래서 얘를 작문하면 Mr. White always help to me.
Mr. White always help to me.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to me야? Help to me. Help to me 이릅니까?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한데? 나에게 도와주냐? 나를 도와주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나저나 2번 있잖아. 케빈이 세차하는 거 끝났다 이거 할 때 washing 대신에 to wash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케빈이 누가 후에 대한 대답 케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자동차 씻는 것을. 그 다음에 끝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맞나요? 위에 거 밑에 거 맞나 확인해. 난 네가 읽는 대로 썼어. 'Finished washing the car.' 혹시 이렇게 썼나요? 답에다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후에 대한 대답. set up. what에 대한 대답? 새 컴퓨터를 사는 것. 물론 새 컴퓨터도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새 컴퓨터 사는 것 그것. 그 다음에 결정했다. 시제는? 과거. 니까? Sarah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오케이. 4번 있나? 없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셋 중에 틀린 건 볼까요? 헬프라면 아까 헬프스 발음이 그렇게 힘듭니까? 예? 무슨 부사? 빈도부사. 오케이. 화이트 씨가 나를 돕지 않는다. 화이트 씨가 나를 돕지 않는다. 미스터 화이트.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 나 들어갈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r. I whom does Mr. White always help? Whom does Mr. White always help?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Kevin finish? 오케이.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arah decide? 무슨 결정을 내렸니? Decided야? 아, decide. 되게 막 꼼꼼하게 지랄하죠. 폴이 침실을 청소한다. 어떤 질문? 누후? 어떤 질문? 그 침실을 What? 그 다음에 하다시 있고요. 시제는 현재. 현재고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노래를 what 것을 시작했다. 시제는
하고 니까 그러면 폴이 그 침실을 청소한다. 현재 시제. 더 클린 더 베드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Paul clean? 클린. 무엇을 청소하니? 그 다음 더 뭐 이거 넣으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내가 뭐할거 같냐? 이 중에 틀린 거. 거기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음성이원 표시 홈 편집기. 바로 밑줄 그이죠. 이딴 게 어딨냐고. 비긴 그래서 뭐? 투싱 대한대. 됐습니까? 그래서 축하합니다. 자, 축하한다는 이유는 딴건 아니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주요 문법이 뭐라고? 이렇게 주요 문법이 뭐라고?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관계사. 그래서 이걸 모르면 현재 완료 시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예. 폰 날아가지고 저 다시 깔아야 되는데. 아, 전혀 안 하고 있었다. 여태 얘기 안 하고 있다. 와. 와, 이런 거라. 어떡하지? 조폐까, 이 무식이.